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주도 맛집입니다. 제주도 다녀오기 전에 구독자님들이 너무 맛있는 곳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여행하면서 꼭 1순위로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뭐 엄청 거창한 곳은 아니고 제주 에어 라빠드에서 직접 잡은 해물로 끓여주는 라면입니다. 와, 제주도 20년 만에 왔는데 너무 좋네요. 도착하자마자 번호표 뽑고 순번 되면 결제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브레이크 타임 30분 전에 도착해서 큰 웨이팅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총 남자 직원 3, 4명이 운영하는데 바쁜 와중에도 엄청 친절합니다. 아, 근데 전 몰랐는데 다음번에 가면 무조건 여름 피하려고요.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호방하고 시원시원하게 음식을 담아줍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 전혀 비싸게 안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라면을 좋아해서 사시미 들어간 리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라면보다 맛있는 음식 드물잖아요. 바다를 보면서 직접 잡은 해물로 끓여준 라면이기 때문에 맛이 없기도 힘든 조합입니다. 가기 전에 사진으로 찾아본 것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먹음직스럽네요. 드시기 전에 눈으로 한번 제대로 감상하시죠. 핏바도 홍합, 딱새우, 게, 맛있는 해산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간다, 그쵸? 해산물들이 엄청 실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하나 다 맛있게 발라 드시면 됩니다. 라면은 8,000원인데 맥주가 한 병에 10,000원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 조합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를 안 시킬 수가 없죠. 처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평소 먹는 해물라면 맛을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일본 미소라면 아시죠? 된장을 넣은 것처럼 묵직하면서도 깊은 맛을 냅니다. 진짜 더운 거 빼고는 말문이 막힐 만큼 맛있네요. 와우. 신기한 게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면발이 불지도 않고 탱글탱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야무지게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요즘 다들 너무 식당들이 많이 올라서 8,000원 이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주 음식을 엄청 기대하고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먹은 음식 중에 요 해물라면이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좀 뜨겁긴 한데 저 게딱지도 엄청 실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요 해물라면 메뉴 자체도 훌륭했는데 제주 에어라빠다를 보면서 먹는 라면이라 분위기까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식당을 평가할 때 맛있냐 안 맛있냐를 떠나서 다음에 재방문할 거냐 안할 거냐라고 판단하거든요. 다음에 제주도로 와도 여기는 꼭 다시 올것 같습니다. 요놈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결심했을 만큼 기대했는데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다들 제주도 가시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언제나 감사합니다.